다리찢기를 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골반이에요. 이 골반이, 나의 골반이 어느 상태에 놓였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하셔야지 다치지 않고 하실 수 있고, 나이, 뭐 성별, 관계없이 할수 있는 조건은 이 골반의 위치를 파악하느냐예요. 자, 지금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골반 중립. 골반 중립이라는 게 뭐예요? 골반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를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리찢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지금 이 상태. 허리가 꺾어진 곳도 없고 골반이 제대로 서 있는 골반 중립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골반을 얘기할 때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외회전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간 거. 골반이 골반과 고관절이 바깥으로 돌아간 거. 이거를 외회전. 그런데 꼬리뼈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거를 말린 골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뭐냐면 다리를 벌렸기 때문에 골반도 같이 외회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잡고 이렇게 밀면서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 무릎 통증, 허벅지 안쪽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리찢기에 발전이 없는 거란 말이죠. 다시 중립으로 돌아갔어요. 골반이 중립된 상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거를 했을 때 골반이 살짝 앞으로 돌아요. 요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골반의 내회전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리찢기를 완성할 수 있고 여기서 기다렸을 때 일자의 완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리를 벌린 것을 고관절과 골반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간 상태를 잡고만 다리찢기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골반 외회전이 나의 기본값인 상태인 사람들은 골반을 중립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각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기본값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골반의 내회전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회전. 안쪽으로 골반이 돌아가는 거.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리던 거. 뭐예요? 골반이 굴러가요. 굴러가서 앞으로 쏟아져요. 안 움직여요. 굴러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는 말씀 하시죠? 그래서 다리 찢은 상태에서 골반의 내회전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골반만 따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회전을 완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많이 알려드렸어요. 요렇게 안쪽으로 허벅지 돌리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골반을 내회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골반 내회전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대퇴직근이 빡 굳어가지고 골반을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안쪽으로 트위스트 하면서 무릎을 땅에 닿을 수가 있는데 어때요? 내회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근육에서부터 잡고 있으면서 골반을 앞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허벅지 근육도 늘리면서 골반도 같이 올수 있는 이 강력한 엑서사이즈가 필요한데 자, 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너무 뻣뻣함으로 인해서 훅 떠오르면서 허리가 쓸데없이 꺾이면서 허리에 문제, 아치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 내회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안으로 보내려다가 허리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포기. 자, 이렇게 허리 통증은 없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허벅지를 안쪽으로 내회전시킬 수 있는 거. 자, 단차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단차를 두기 위해서 폼롤러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누워줄 거예요. 자, 일자로 올라가고, 자, 이 지금 꼬리뼈 있는 부분이 그 롤러에 닿았어요. 그리고 지금 등의 위쪽 부분이 닿았어요. 이 허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붙여서 말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원래 우리 그 라인대로 살짝 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붙이려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또 말린 골반 형태가 되면서 말아지면서 오히려 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이 정도의 아치는 그냥 띄워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안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바닥에서 했을 때는 자, 어때요?
허리가 훅 하고 꺾어지죠. 그런데 그런 위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강력하게 허벅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자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폼 롤러를 살짝 굴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골반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게 느껴져요. 자. 강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힘듦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엑서사이즈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막 무릎 있는 데까지 당길 수가 있고 허벅지가 당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이 스트레칭을 했을 때 무릎 당기는 거는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거기까지 당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에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한 일주일만 딱 잡고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연습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자, 골반 내회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엄마 자세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떠오르죠. 제가 얘기해 드린 그 부분. 지금 근데 이렇게 이 스트레칭 하고 나면 이렇게 내리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력한 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회전으로 앉아서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같이 수행을 했을 때 자, 골반이 뒤로 더 이상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무릎 사이 뜨면 절대로 달짚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은 골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골반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쑥 넣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숙여서 다리찢기를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저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까운 비법. 자, 이런 부분이 허리 통증 그저 골반 통증, 뭐 좌골신경통 이런 부분에까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리찢기를 전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 오는 여러 가지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탁월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꼭 해보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